세훈아, 형 생일은? 수호 형 생일? 5월 21일? 22일. 22일, 그래. 내가 네. 잘 만드는 음식은? 뭐라고, 뭐라고? 형이 잘 만드는 음식. 안 돼. 형이 뭘잘 만들어? 데뷔할 때 나이는? 데뷔할 때 형 나이. 21살. 우리 형 아버님 직업은? 형 아버님이요? 직업 교수. 예스. 와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무슨 동? 대치동. 내가 제일 잘했던 반 등수는? 뭐라고요? 형이 제일 좋았던 반 등수, 그러니까 성적. 몇 1등 등수? 이겠죠. 아니야. 내발 사이즈, 내발 사이즈는 형발 사이즈. 65. 아, X 중에서 나이로 몇 번째? 네, 뭐라고요? 몇 문제 맞췄죠? 지금 두 문제인가요? 아니야. 두 문제 맞췄네. 맞죠? 두 문제 다 맞죠? 맞추지 않았어요? 두 문제 맞췄어요. 아야, 두 근데 문제 다못 아쉽게 맞췄어. 틀렸어요. 왜요? 네? 그냥 데뷔했을 때제 나이가 작년인데, 네. 내가 지금 몇 살이야? 23. 작년에 그럼 몇 살이야? 우리 2년 되지 않았나? 아, 안 됐어. 연차가 2년이지. 아유, 아, 맞다. 머리가 컸네. 그리고 그리고 뭐야? 형잘 만드는 음식이 뭐 있겠어? 형, 라면이잖아. 라면이요? 라면. 네. 아니, 그건 너무 좀 아니다. 내가 오늘 만들어 줄게. 형, 뭐야, 동네가 어딘데요? 형이 나온 동네가. 동네는 대치동 살았는데 네. 학교는 개포고등학교 어렵다. 개포동에 있다고. 아, 맞다. 개포동이지. 아, 맞다. 그래. 그럼 일단 정해진 질문할게. 네. 뭐하다 받았니? 뭐하다 뭐라고요? 받으셨어요? 전화 저 뭐하다 받으셨어요? 지금 게임하다 받았죠. 아니요, 드라마야. 그 뭐뭐뭐 가정부 있잖아요. 아,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 드라마에서. 그래요? 안 네.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세훈 씨가 좋아하는 최지우 선배님 나오는. 네. 네. 그럼 수호 씨랑 어떻게 지내셨어요? 언제? 언제 자기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수호 씨랑 언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연습생 때 네. 첫 만남이 어땠다고? 첫 만남이 아주 진짜 잊지 못하죠. 아직도 네.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순수한 아이를 네. 그게 제가 인사가 뭐냐며 네. 다시 막좀 정색하면서 네. 이렇게 인사가 좀 근데 그때 수호 씨가 네. 되게 높은 선배였죠, 그때. 그렇지. 그쵸, 최고였죠, 네, 최고의 솔직히. 선배님이었죠. 네. 최고였죠, 그냥.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멘토라고 어디 네. 네. 가면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말하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평소에 연락 자주 하는 사이 맞나요? 네? 서로 방송할 때만 친한 척 하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락 자주 하는 사이라고요? 네. 자주 하지. 하루에 한 번은 하잖아요. 그쵸, 그래. 하죠. 제일 친하죠. 네, 오늘 그리고 네. 수호랑 카이가 이렇게 네. 라디오 DJ 하고 있는데, 아유,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누가 네. 더 DJ랑 잘 어울려요? 카이 씨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 그냥 할게요. 아니, 인사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세훈 안 씨는. 돼요. 네, 그래도 아니. 마지막 인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아, 우리 이렇게 수호 형과 카이 씨가 함께, 이렇게 라디오 DJ를 하게 되었는데, 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이뻐. 실수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아유, 팀 리더인 줄 알았어. 실수하더라도, 네, 네. 많이 이뻐해 주시고, 네. 재밌게 네.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숙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기다리세요. 네. 네. 네.